한국이 낳은 최고의 피겨 스타. 경기하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선수 김연아 씨가 교복을 입고 깜짝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 함께 가시죠. I'm more than willing to. 김연아 씨 이날만큼은 영락없는 17살 여고생 같았는데요. 꽃미남 그룹이죠. 슈퍼주니어와 함께 촬영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연아 선수 표정이 무척 밝아 보이더라고요. 제 옆에 정말 요정처럼 예쁜 한 분이 앉아 있습니다. 너무 뉴스예요. 복장이 너무 뉴스야. 김재호 씨. 안녕하세요. 수요타. 네. 어제 장기 뜨고 싶네요. 왜 기분 좋아하세요? 자, 김연아 선수 아직 인터뷰가 좀 어색한 것 같죠? 많이 수줍어하더라고요. 그러나 촬영에서만큼은 프로답게 잘 해냈습니다. 여러 경기에서 다양한 표정 연기가 나오는 이유 알겠더라고요. 저는 빠질 수 없죠. 교복을 입어도 감출 수 없는 김연아 선수의 우아한 이 동작. 강희 씨. 강희 씨는요, 살짝 난감해 하는데, 예. 저는 따라갑니다. 재밌게 잘 해주셔서 이번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요. 슈퍼주니어 분들 만나뵙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가 어떻게 잘 돼서. 이날 가요계 스타 슈퍼주니어와 음반 위의 요정 김연아 선수의 특별한 만남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근데 같은 또래라서 촬영이 더 편했다고 하네요. 인사하는 게 있는가요? 뭔 없어요? 강인 씨. 강인 씨가? 강인 씨가 원래 고심성이 좋아요. 그렇죠? 네. 인사성도 하고. 네. 자, 김연아 선수 두 남자와의 촬영에서도 인기가 많은 것 같죠? 봐봐, 둘이 그림이 잘 나오고 나 끼리 껴둔 것 같아. 자, 저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녀린 김연아 선수. 때로는 한없이 귀여운 여고생이지만 음반 위에만 서면 대한민국을 빛내는 최고의 선수죠. 김연아 선수의 매력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피부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정말요? 많이 수고했어요. 90년생이 이렇게 어른스러워요. 저를 볼 때 한 몇 살처럼 보이나요? 28? 28이요? 김연아 씨가 사람 볼 줄 알죠, 역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추석을 맞아서 한복을 입고 촬영했는데요. 자, 이제 보니 어떤 의상도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음악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음악이 경쾌할 때는 밝은 표정. 밝은 표정 어떤? 그냥 웃는. 이런 표정? 네. 연예가중계 시청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김연아 선수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 활약하는 최고의 선수가 되길 바라겠습니다.